이 젊은이는 진정한 인재 중의 인재입니다. 단지 아내가 두리안 먹는 것을 좋아해서입니다. 그는 폐철관을 이용해 이 기발한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. 껍질을 벗기는 것은 정말 너무 쉽습니다.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그는 도대체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었는지요? 먼저 잘라낸 경사진 사각관을 준비합니다. 직사각형 프레임을 조립하고 용접합니다.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얇은 것을 두 개 잘라내면 됩니다. 이렇게 발바닥의 지지대가 완성되었습니다. 그 다음 평면 사각관을 한 조각 더 준비합니다. 적절한 위치를 정해 작은 구멍 3개를 뚫습니다. 구멍은 오른쪽을 향해야 합니다. 그 다음 조금 긴 나사와 너트를 두 개 준비합니다. 내부의 모든 나사를 제거하고 확장합니다. 먼저 넣어보고 조임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각도 그라인더로 중앙에서 직접 반으로 나눕니다. 그것을 가로 세로로 붙여서 용접합니다. 먼저 두 개의 빈 철관을 자릅니다. 양쪽 끝을 같은 나사 너비로 두드려서 평평하게 만듭니다. 그때 나사를 끼울 수 있습니다. 철관을 나사에 용접하여 고정합니다. 튀어나온 여분의 길이를 잘라냅니다. 그 후에 워셔를 추가하고 단단히 조여서 강화합니다. 이 젊은이의 구조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. 전체적인 유연성은 정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. 하지만 이것은 아직 절반만 완료된 상태입니다. 두 개의 각철에 경사를 표시해야 합니다. 삼각형으로 잘라 정리하기 쉽게 합니다. 가장자리를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제거한 후에 손잡이 안쪽에 정중앙에 용접합니다. 그 다음 준비된 철링을 받침대 위에 용접합니다. 마지막으로 녹을 처리하고 페인트를 뿌리면 작업이 완료됩니다. 만약 만점이 100점이라면 당신은 이런 두리안에 대해 껍질 벗기는 도구에 몇 점을 주겠습니까?